안녕하세요 여러분, 온라인 박재훈입니다. 오늘은 12월 8일 출구 하루 전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운대에서 마지막 하체 운동을 하고 이제 저녁에 뒷다리 운동하러 나와봤습니다. 지금 현재 컨디션은 이제 굉장히 좋은데 오전에 하체를 하고 와서 그런지 다소 얼굴이 조금 쉽지 않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컨디션 자체는 이제 좋으니까 오늘 이제 훈련 자체만 마무리 잘 하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출국인데 참 진짜 좀 미국으로 가나 싶기도 하고 지금까지 뭐 부상 없이 잘 왔고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잘 왔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긴장 늦추지 않고 훈련 잘 해가지고 미국까지 잘 가서 최고의 기량으로 한번 무대 서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바로 후면 하체 짧고 굵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후면 하체는 약 한 4가지 정도 운동을 많이 할 예정이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촬영에 임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주세요. 파이팅! 온라인! 바로 운동하러 가시죠. 렛츠고! 첫 번째 운동은 시티드 레그컬부터 할 건데요. 시티드가 근전도 활성해서 뭐 햄스트링 전체에 좀 많은 자극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컬을 할 때 좀 시티드를 좀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반이. 첫 번째 세트는 이제 원레그 방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조금 다리에 자극이라든지 이제 웜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 시작하기 전에 이제 원레그 같은 걸로 느낌을 양쪽 다 잡아준 상태에서 두 개 동시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풍부한 자극감을 양쪽에 균등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하체 운동이 무대 올라가기 전 이제 마지막 하체 운동이에요? 아예 마지막까지는 아닌데 가서도 이제 하긴 할 건데 컨디션이라든지 좀 회복을 좀 위주로 많이 하는 그런 운동을 해야 돼서 뭐 이제 시합이 한 2, 3일 전인데 다리를 아예 파괴를 시켜버리면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또 말한 것 동시에 울렸네요. 그럼 뭐 한다? 들어간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운동은 덤벨 런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에 들어왔고요. 첫 번째 운동에서 무릎 관절을 이용해서 대퇴 이두를 좀 자극시켜줬다면 이번엔 고관절을 좀 통해서 등근과 햄스트링을 좀 자극을 이끌어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퇴 이두 운동을 할 때는 이제 무릎 관절과 고관절 이 두 가지 운동을 적절하게 섞어줘야 전체적으로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일례로 대퇴 이두에 이제 단두가 있고 장두가 있는데 아랫부분을 좀 흔히 말해서 단두라고 해요. 그건 이제 무릎 관절로만 운동이 되기 때문에 양쪽 다 해줘야 전체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세 번째 운동, 로만체어를 이용한 백스텐션. 햄스트링하고 둔부 쪽 한번 자극시켜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훈련 열심히 할 때마다 가끔씩 이렇게 휴식 시간 생각하는 건데 너무 많이 주변에서도 응원을 해주고 계세요. 오늘도 이제 저랑 같이 운동을 하는 선수들, 제자들이 또 마음을 모아서 제 신발 선물을 또 해줬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 좀 진심을 다해서 전하고 싶네요. 고마워. 참 혼자 하는 운동이지만 어떻게 보면 참 혼자 이루는 건 또 없는 그런 운동. 참 별의별 소리 다 하네요. 이것도 시즌병인가? All right, wait, baby. 넘어갈게요. 자, 이제 스탠딩 레그 컬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우리 팬분들한테도 좀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이벤트를 말씀드릴까 해요. 그건 따로 공지는 안 할 거고요. 이렇게 영상 챙겨보시는 분들이 이거 보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선택해서 드리는 방식으로 할 거고 상품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소장하고 모아오고 있는 조던 두 개를 구독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내용은 뭐냐면 올림피아 응원 댓글 하나랑요. 제가 이제 구독자님들 애칭을 불러드리고 싶어요. 이런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올림피아 다녀와서 하트를 누를 거고요. 그분한테 개별적으로 연락 드릴 겁니다. 받으시면 뭐 인증샷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면 제가 참 뿌듯할 것 같아요. 신발 사이즈는 265에서 275 사이. 응원 댓글 플러스 구독자 애칭 둘 다 한 분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보디빌딩은 혼자 하는 운동이지만 혼자서 이뤄내는 건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훈련하지 못했을 거고 구독자님들과 바디빌딩 팬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리그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선수와 팬들이 같이 서로 기쁨을 공유하고 나누는 의미에서 이런 이벤트 준비해봤으니까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함께 좋은 에너지 나누면서 시너지 효과로 항상 좋은 바디빌딩 문화, 피트니스 문화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온라인. 65 사이즈 하나랑 한 70에서 75 사이즈 하나 이렇게 하면은 좀 균등하게 가져갈 수 있겠다. 아니 24니까 2번하고 4번을 주면 좋은데 조던 2번 시리즈가 희귀해서 내가 한 켤레밖에 없어요. 그래서 12 시리즈를 두 개를 줄까 플러스하면 24니까 아니면은 행운의 7도 내가 시리즈가 몇 개 있어서 하여튼 이 빌더들은 의미부여를 준다 이거지? 하면서 근데 언제든 한 번은 내가 주고 싶었어 구독자들한테.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한번 주고 싶었어. 아니 그래도 아니 그래 이렇게 하자. 내가 하나 고르고 우리 피디가 하나 고르고 나 혼자 두 개 고르면 좀 뭔가 좀 그럴 것 같고. 제가 어떤 카테고리를 고를까요? 응원. 응원? 응원 골라주시고 제가 애칭을 제가 고를게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방금 이벤트 공지하느라 마지막 운동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마지막 운동은 싱글 레그 컬이고 전체적으로 다리 자극을 끝까지 끌어내줌으로써 마무리할 생각이고요. 이 멘트가 어떻게 보면은 버터짐, 역삼 프리미엄 짐에서 하는 마지막 멘트가 되겠고요. 끝까지 지어 짜내고
좀 이따가 공항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마무리하러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세트. 하나 바로 하면 돼. 아, 여러분 어떤 짐에서 다시 할까 이거? 이거 또 편집 좀 잘 해주시고. 버터짐에서 공항으로 잘 왔습니다. 여기는 인천공항이고요. 12월 9일 9시 비행기로 라스베가스에 가게 될 것 같고, 비행시간은 12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비행기 안에서 간단하게 이제 먹을 그런 식단하고 상온 닭가슴살 이런 거 간단하게 조금 준비해가지고 들어갈 예정이고,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현재 컨디션 좋고요. 여러분들 응원에 힘입어서 최고의 모습으로 라스베가스에서 뵙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온라인. 여러분 안녕. 간다. 웃겼지? 잘 갔다 올게. 간다.